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전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요. 반도체만 잘 갔고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투심이 몰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우선주 모두 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어서 전략은 제약바이오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그 상승을 주도했던 알테오젠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은 선택하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방산 K9 전차로 인해서 주도하고 있는 현대 로템에 이어서 인적 분할 소식까지 알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함께 담아가고 있네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오늘 오전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2차 전지 종목을 세 종목이나 담았는데요. 테슬라의 인도량 충격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반면 샤오미에서 만든 저가형 전기차는 하루 만에도 8만 대가 팔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모두 담아가면서 제약바이오주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 HLB도 다시금 담아가고요. 완성차 업체 기아까지 5위의 이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 투자자는 금융주에 가장 많이 집중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KB금융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고요. 이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자회사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밝힌 SK이노베이션도 기관을 선택받았습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S5일 3위에 담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관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담아가고 있고요. AI 랠리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 수혜도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5위에 이른 위치에 있네요. 그럼 오늘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 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금 조선주에 대한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미는 보였지만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볼티모어 달이 붕괴 이후에 소폭 가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 2위에 위치해 있고요. 하이브의 막내 걸그룹이죠. 아일리시 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이브 3위. 여기에 이어서 네이버도 계속해서 수급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코스모 신소재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개인 투자자는 이 네이버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제는 카카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과대 낙폭을 보였던 3천당 재앙 낙폭시 모아가는 전략 이 개인 투자자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네이버에게 이별을 보내고 삼성전자에게도 이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SK하이닉스 연일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캠도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한미반도체까지 5위에 이름 모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시장의 수급의 좀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상승을 할 때는 항상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을 팔고요. 하락을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삽니다. 이거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잘하시는 거죠. 그래요? 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습관이 네. 단기 매매 주력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돌 때, 턴오버할 때, 그리고 네. 환율과 관련된 연동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빠질 때 사고요. 주가 올라갈 때 사는 측면에서 보면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종목들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집단이 매매를 못하고 어떤 집단이 매매를 잘한다. 어떤 집단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 빠질 거고 어떤 집단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이렇게 상반된 논리로의 접근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 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이제 엇박자가 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과 개인대 이렇게 네. 좀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웠는데 지수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때는 주가 빠지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 주가 하락, 어제 주가 상승했어요.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그렇죠. 많이 빠졌죠. 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200개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같이 지수가 하락할 때는 주식을 삽니다. 이 매매 패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께서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표본 집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 집단에서 매매를 잘하시는 특정 집단의 매매는 굉장히 잘하시는 측면이
노출되고 있죠. 오늘 지금 보니까 파는 종목을 저는 항상 눈여겨보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깊고요. 현재 3.6% 하락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3거래일째 이어지는 매도. 이거 어떻게 의미 있는 거예요, 매도가? 일단 뭐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4월 돼서 수급이 뒤집어진 게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핵심은 4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는 그 힘을 우리가 뭐 느껴봤듯이 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은 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반대로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은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4월 5일 금요일 날 이제 10시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그게 5조대가 나올지 6조대가 나올지 아니면 4조대가 나올지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말 그대로 새로운 뉴스로 단기 차익 실현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혹은 현금 보유를 하시면서 약간은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고수님부터 할까요? 네, 뭐 저는 LS 마린 솔루션. 요새 LS 네. 그룹주를 저희가 많이 네.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하는 거는 국내 유일의 이제 해적 케이블, 그러니까 전력통신 케이블을 시공하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30조 규모의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설비를 뭐 14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규모가 0.12기가와트 규모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100배 정도 시설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해상 풍력이 되면 해상 풍력에서 육지까지 케이블이 전력 케이블이 이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송배전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해안에 이제 해저 송배전을 이제 깔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해상 송배전 시설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LS 전선하고 이제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LS 전선이 해외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그 수주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같은 이제 시너지가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S 마린 솔루션이었고요. 김대중 고수님은 네, 저 LS입니다. 그쵸? 어떻게 비싼 기업을 네, 말씀드리는데 요새 아니 다들 LS 그룹주를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특정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서의 매수를 하다가 좀 정체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여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 비중을 35% 이상 늘려갈 수준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제 배경에서의 말씀을 이전에 많이 드렸고요. 네. LS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쵸. 2,3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통상 금 가격이 1,800불 수준이 최근 20년 내에 고점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이제 1,800불 돌파하면서 2,000불 지난 연말 돌파했고요. 2,300불까지 왔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하면서 선행 상품 지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는 상품의 가격들이 있거든요. 먼저 움직이는 게 금입니다. 네. 그리고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유가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그래서 금 가격의 상승 시점의 고점을 보게 되면 지난 2011년 그리고 2021년 수준에서 고점부를 터치를 했습니다. 1,800불 수준이었죠. 이때 주시장도 국내 기준으로 해서 고점부를 터치하는 수준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유가는 약간 후행적이거든요. 뒤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금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번 주시장에서의 상승 흐름과 연동되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내에 특정하게 금 관련 이제 정확한 연동된 기업이 특정하기는 없습니다. 뭐 광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해외 금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몇몇의 기업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회사는 금 관련 종목이다라고 할 만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S가 자회사 중에
LS 예전에 LG 니코라고 불렀는데 LS 니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동재련하는 회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두 번째 정도 기업 되는 기업인데 구리를 가져다가 재련을 해서 순수한 순도가 높은 구리로 만들어 가는 회사입니다. 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구리를 재련하는 과정에서 금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LS 다회사에는 LG 니코, LS 니코 동재련 회사가 유일하게 금 관련 금 상승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금 가격은 전체 경기 성장 국면과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국내에서 금 관련 종목을 판단해 봤을 때 자회사 LS 니코를 보유하고 있는 LS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심도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 탑픽에서는 김재준 교수 LS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태보 고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같은 전기 쪽인 재룡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룡전기 난리 났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뭐 수급 대장주로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변압기 중소형주에서는 뭐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뭐 L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 인프라 뭐 전력 쪽으로 좀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핵심이 되는 거는 어제 미국장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제널 일렉트릭의 어찌 보면 이제 전력 사업부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네, GEV. 일단 이름은 버노바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 상장이 됐는데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일단 어제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다가 그 부분에서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으로는 거의 한 7에서 10% 정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GE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큰 기업이 엄청난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 사업부를 이렇게 분산다라는 부분 이게 인적 분할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GE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GEV의 주식도 이렇게 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은 전력 인프라 사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약간은 차익 실현이 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력 인프라 변압기 쪽으로 엄청난 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가 고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미국장이 조금 돌아선 모습을 보이면서 GEV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우상향을 또 다시 보이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붙을 것인가는 좀 살펴보시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규 고수의 탑픽은 네, 저는 오늘 원택이라는 기업 원택.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엔터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원택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특징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꽤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비올 같은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모품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 지금 뭐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후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네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죠. 첫 번째 종목은 김대중 고수 LS 봤고요. 김순재 고수는 LS 마린 솔루션, 이재규 고수의 원택, 테이보 고수의 재룡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터5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 강현균의 펀치라인이 이어집니다.